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오늘은 하객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이 바로 송비 언니의 결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가을 분위기도 나는 이런 차분한 느낌의 하객 메이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겟레디 이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저의 메이크업이 누군가한테는 좀 되게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평소에 저는 엄청 막 글리터 막 쏟아놓고 막 엄청 쨍하고 막 형광기 돌고 이런 핑크핑크 이런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많이 차분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연애설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하기 전으로 올게요. 빵! 이제 같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거든요. 오늘은 먼저 렌즈를 낀 다음에 화장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처음 끼는 렌즈를 낄 거거든. 원래 제가 직경이 항상 좀 작은 거를 껴요. 한 12.7에서 뭐 13.1 사이? 렌즈 직경 큰 거 낀 거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13.5짜리를 사봤거든요. 어울릴라나 모르겠네. 어때요? 우와! 차이 진짜 크다.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개눈 같지 않아요? 제가 눈이 좀 작은가 봐요. 13.5만으로 눈알에 꽉 차네. 이걸 오늘 끼는 게 맞을까? 일단은 뭐 렌즈 직경이 크면 인상이 좀 더 순한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껴볼게요. 그리고 오늘 쿠션은 요거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장돼 있는 퍼프가 아니고 요 브러쉬로 발라줄 거거든요. 브러쉬로 발라주면 모공에 이렇게 촥촥촥 들어가가지고 모공 커버도 잘 되고 훨씬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촥 이렇게 딱 뭔가 피부에 붙게 발려가지고 지속력도 더 길고 더 얇고 이 고급진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브러쉬를 한번 쓰게 되면 브러쉬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 나 맨날 반반 비교한다고 반만 바르는 게 습관된 거 있지? 그리고 퍼프는 제가 좋아하는 이 에스쁘아 빨간 퍼프 여기 미스트를 묻혀가지고 두들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진짜 얇게 발려가지고 막 한 세 겹 깔아도 전혀 두껍게 발리지 않거든요. 진짜 얇게 발리지. 보이지도 않지. 이제 결혼식을 다니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와 저런 게 결혼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막 내 전 남자친구들을 대입을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 확실히 걔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은 하고 싶으세요? 요새는 비혼주의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질문이 우선인 것 같아. 전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 약간 인생의 제일 큰 꿈? 인생의 제일 큰 꿈이 결혼이라기보다 사랑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어가지고 그건 또 결혼과 이어지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럼 좀 더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꿈꾼 게 있어요. 근데 서른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죠? 자, 이렇게 쿠션을 지금 촬영 안 하는 동안 세 겹을 발랐어요. 피부 결은 엄청 매끈한데 되게 얇게 발렸죠? 보이나? 그럼 이제 이런 잡티들을 가려줄 거예요. 다크서클하고 제 망한 눈썹 문신하고. 전 이 눈썹 문신하고 다크서클 가리는 데는 얘가 최고더라고요. 이거 다이소 거거든요? 약간 붉은기 띄어가지고 다크서클 가리기도 좋고 커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픽싱력이 좀 있거든요? 더샘이 컨실러를 좀 잘 만드는데 더샘 거여서 그런지 확실히 잘 가려져. 색감 봐봐. 완전 달라지죠? 이 다크서클하고 눈썹 문신 쪽은 좀 더 확실하게 커버가 돼야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대충 댕강댕강 발라놓을 거예요. 댕강댕강이 아니고 뭐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잡티들 가려줄 건데 쿠션 컬러하고 맞는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컬러감이 되게 밝거든요? 이걸로 발라줄 건데 이것만으로 커버하면 커버력이 조금 아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걸 한번 사봤어요. 릴스에서 본 건데 커버력이 진짜 높더라고. 얘는 되게 이렇게 꾸덕하거든요? 밝은 지베르니 컨실러랑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적당히 밝으면서 살짝 꾸덕한 이런 컨실러가 만들어졌잖아요. 트러블 있는 부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콕콕콕콕 발라줘요. 컬러감 좀 달라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덮을 거거든, 밝은 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커버를 해줬죠, 잡티들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퍼프를 가지고 두드려주는 거야. 완전 트러블 한가운데는 누르지 말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좀 깔끔해졌죠? 이 상태에서 처음 썼던 좀 밝은 이 쿠션을 퍼프에다가 얇게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약간 하이라이팅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 있지? 콧대, 이마 이런 쪽을 한번 발라줍니다. 진짜 살살살살 두드려야 돼. 컨실러 한 개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서 커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요런 펜슬 컨실러 있죠? 저는 더샘 거를 주로 쓰는데 요걸로 이제 스팟을 하나하나 가려줄 거거든요. 이게 방향을 막 위아래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가려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좀 느끼는 건데 결혼의 현실이란 말이 있잖아. 현실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결혼이든 연애든 사랑에는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곧 돈이 아니야. 아니 근데 잡티 이렇게 하나하나 가려지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많이 가려졌어. 이렇게 펜슬 컨실러로 가려준 다음에는 펜슬 컨실러의 외곽을 이런 좀 납작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눌러줘요. 트러블 부분은 두드리지 말고 외곽 부분만. 트러블 부분은 두껍게 남아있게. 쌍꺼풀 라인도 뭐 이럴 때 한번 닦아주고. 지금 촬영본이 날라간 것 같아서 제가 파우더하는 부분이 좀 날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파우더 처리까지가 커버의 마무리거든요. 저는 요 어바웃 톤 파우더를 굉장히 잘 써주는데 이거 봐. 완전히 많이 쓴거 티나지? 이게 픽싱력도 되게 좋고 커버력을 되게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파우더를 이런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이건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이 정도 크기의 브러쉬 묻혀가지고 컨실러 한 부분에다가 코팅을 해줘요. 그리고 약간 코옆 이런 데 있지? 유분기 나오는 이런 곳? 이런 것도 남은 잔량으로 한번 싹 쓸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눈에도 파우더 처리가 잘돼 있어야 섀도우 지속력이 오래가고 번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끝내봤고, 저는 원래 블러셔를 한번 전체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중국 여행 갔다가 이 블러셔를 사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포슬포슬한데 크림 타입은 아니고 그냥 진짜 포슬포슬해. 근데 막 텁텁하지도 않고, 오늘은 너무 통통 튀는 느낌으로 안갈 거기 때문에 살짝 다크서클 좀 커버한다는 느낌? 약간의 생기를 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올려줄게요. 턱끝은 좀 짧아 보이고 싶으니까 여기랑, 그리고 약간 쉐딩하는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핑크끼를 깔아주면 전체적인 메이크업 그 톤이 어우러지더라고. 야, 이건 진짜 대체 불가야. 이거 제그 중국 화장품 소개하는 그 쇼츠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타오바오 링크까지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직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로 직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이제 뭐 쉐딩하고 눈썹 그리고 요런 거는 딱히 특징 없는 거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해볼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까? 아, 조건? 저는 이제 연애할 때도 조건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조건이 아까 말했듯이 돈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라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상형 리스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키가 180 이상인 사람, 가능하면 183 이상,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술자리는 없지만 주량은 어느 정도 센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몇 개월이라도 외국 생활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하는 언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그래도 일정 이상을 벌거나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 부자 말고 조금 되거나, 그리고 학벌도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체격도 조금 컸으면 좋겠고, 피부는 살짝 까무잡잡했으면 좋겠고, 좀 애교 있는 스타일이면 좋겠고, 가능하면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형제자매 관계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이 이렇게 조건이 쫘라락 있어요. 전 이때까지 연애를 해봤을 때도 단순히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상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끌리는 사람 있잖아. 왠지 모르겠어. 진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근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조건이 쫘라락 다 맞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만나본 사람이 훨씬 더 오래 만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헤어짐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전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끌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이 식게 되잖아. 사랑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순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식는 구간이 단순히 권태기가 아니고 완전히 식게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식었을 때 원래는 아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어딨어 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별로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아 근데 사랑마저 없어졌어. 나얘왜 만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빠르게 식더라고요. 이렇게 눈썹하고 쉐딩까지 해줬고, 턱 쉐딩은 마지막에 할 거야.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요거 써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미지근하면서 차분한 톤인데 핑크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쿨톤이면서도 차분한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눈에 올렸을 때 조금 더좀 그레이시한 탁기가 좀 있어가지고 라이트 톤 분들한테 좀안 어울릴 수 있어서 진짜 이런 차분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날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브러쉬 뭐가 많이 묻어있긴 한데 베이스 컬러랑 위쪽 살짝 섞어줄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정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저런 사람 어디서 만나? 저런 사람 어떻게 만나? 저런 사람 흔하지 않지? 뭔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헤어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이성적이게 된달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근데 물론, 뭐 조건이 다 있더라도 아예 마음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다음 요 컬러로 살짝 음영 줄 거예요. 근데 이 조건 맞는 사람 만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도 내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돼. 그리고 호감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왠지 끌리네 이거고 나는 저 사람의 조건이 맞고 이렇게 이제 만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이 떨어졌을 때 나를 더 쉽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건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환승연애에 나온 커플 있잖아요. 재회한 커플분. 제가 그분들을 뭔가 평가, 판단?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렇게 안 맞는데 맨날 싸우면서 왜 만나냐 결혼한 파국이다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서로가 서로의 그 이상형 조건에 너무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맞더라도 못 헤어지고 서로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라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런 것 같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연애를 했었을 때 제가 못 헤어지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오늘 섀도우 색감은 최대한 덜어낼 거여서 일단 베이스 섀도우 정도로 요 정도로 깔고 이제 바로 아이라이너 그려줄 거예요. 이게 단종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저는 이게 크리미하게 잘 그려지면서도 되게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이거에 자꾸 손이 가요. 점막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꼬리는 먼저 길을 이렇게 샥 잡아준 다음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그려져? 그새 굳었어? 눈매보다 살짝만 올려서 그렸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유로 조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조금 더 오래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조금 사랑이 식더라도 딴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1차로 아이라인 그려주고 진한 그 브라운 색깔 있죠? 이거를 요런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풀어줄 거거든요, 아이라이너를. 이때는 살짝 눈을 뜨고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채우는 거야. 울퉁불퉁한 라인 부분 같은 거. 나 오늘 좀왜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 좀 아내피해 보이죠? 헉, 결혼 얘기 나왔는데 결혼 못해서 아내피한가, 내가? 본능적으로 아내피함이 나온 것이야? 해피해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또 저는 내가 좋아하는 조건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좋아하는 조건을 안 가진 사람이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없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향으로 따졌을 때 돈을 너무 안 쓰는 사람이랑 좀안 맞거든요. 쓸땐 써야 된다고 봐 나는. 그리고 뭔가 값진 경험이 될것 같으면 조금 무모한 도전도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요 색깔로 애교살 그림자도 그려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쓰고 싶은 섀도우 하나 더 있어. 오트 휘그. 약간 코랄빛이 돌면서 약간의 핑크기도 있고 자글자글한 이런 펄이 있는 이런 색이에요. 지금은 약간 아이 메이크업에 생기가 조금 없어가지고 요거를 살짝씩 이렇게 눈 밑에 눈끝에 살짝 코랄기를 살짝 더해줄게요. 그리고 이 다크서클 부분에도 한번 쓸어줘. 다시 아까 이 팔레트 요거랑 짙은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눈동자 아래에서부터 가로로 이렇게 일자를 끊는다고 생각하고 눈동자 바로 아래만 빼고 앞뒤로.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먼저 펄을 바르기 전에 아까 썼던 요런 펜슬 컨실러 있죠? 엄청 밝은 컬러거든요. 0.5호. 이런 걸로 애교살 맨 튀어나온 부분에 먼저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주는 거야. 너무 과하게 말고 그냥 살짝 스치듯이만 해주면 돼. 뭉쳤네, 에라이. 오늘 왜 이렇게 잘 뭉쳐? 오랜만에 이 컬러를 썼나? 아무튼 이렇게 애교살을 살짝 밝혀준 다음에 힌스 뉴뎁스 듀얼 컬러 스틱 1호 웜 애교 트임. 저 웜쿨 상관없이 그냥 딱 애교살에 쓰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이거를 애교살에 이렇게 애교살 강조를 해주는 것이야. 오, 예쁘다. 그리고 오늘은 눈에 펄을 조금 은은하게 조금만 깔 거여서 팔레트에 있는 펄두 컬러 있죠? 요두 컬러 이렇게 섞어. 그러면 요런 톤이 나오거든요? 눈 가운데다가 해놓고
진짜 털 은은하죠? 딱 요 정도만 해줄 거야. 요런 약간 투명함이 있는 요런 붓펜 라이너로 라인 한 번 더 그려주면서 앞트임 메이크업까지 해줄 거거든요. 저는 이 앞트임 메이크업을 진짜 조금만 해줘요. 눈밑 기준으로 이 가로선을 먼저 끊는 거야. 보여? 이 콩알만큼? 여기를 일라인과 연결해줘. 그럼 보여요? 진짜 조금 트인 거? 근데 눈매가 좀 다르지? 사실 아까 그거보다도 이게 제가 중국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완전 막 투명하게 좀 그려지는 아이브로우 붓펜이 있거든요. 이걸로 앞트임 메이크업을 해주면 진짜 잘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애교살 그리는 그런 붓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앞트임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 근데 오늘 이건 아무래도 제품 정보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설명하다가 너무 진해져 버렸어. 살짝 눈 꺾인 것처럼 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내 눈 자세히 본다고. 꼬리도 날렵하게 한 번 더 보강.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거든요. 약간 좀 단아한 느낌을 원해가지고 깜빡 속눈썹인데 11mm 써줄게요. 저 원래 12mm를 주로 쓰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아이돌 속눈썹 같은 그런 약간 A형 가닥 속눈썹을 많이 쓰는데 조금 단아한 느낌 원할 때는 이렇게 깜빡 속눈썹을 써줘요. 이걸로 하면 확실히 좀 샵에서 속눈썹 붙인 느낌? 그리고 저한테 속눈썹 어떻게 잘 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속눈썹 잘 붙이는 법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팁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저는 어떻게 붙이냐면 이 속눈썹을 떼주는데 뿌리 쪽에 가까이 집게 거기 잡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잡지 말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켠에 본드를 붙여놨잖아요. 글루를. 여기다 콩콩콩 묻힌 다음에 한 5초? 10초? 말려. 그리고 나서 내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 저는 속눈썹 아래쪽에 주로 붙이거든요. 놔둔 다음에 한 3초 그대로 유지. 그런 다음에 각도 조절. 아니면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뿌리 쪽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보이나? 옆에 이렇게 하나가 붙었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옆에 걸 붙여주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좀 애매하게 항상 남더라고. 그래서 저는 퐁당퐁당 도를 아니 그냥 퐁당퐁당 써줘요. 그렇게 하면 애매하게 남지 않고 딱 적당하게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붙일 때는 앞에 속눈썹에 그 오른쪽 거와 두 번째 속눈썹 왼쪽 거가 거의 이렇게 붙게끔 이렇게 항상 고정을 하다가 떨어지면 열을 받죠. 이래서 계속 해봐야 돼요. 열 또 여러 번 받아봐야 적응이 돼요. 또 떨어지죠? 또 열받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죠.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래서 메이크업하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려요. 마스카라만 슥슥 빗는 게 아니고 자꾸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저 옛날에 사주에서 제 남편은 지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인 덕에 만나게 되는 사이다. 예를 들면 결혼식 하객끼리 눈 맞는 거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갈 때마다 기대가 20%는 되더라고.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식을 가면 누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다들 그런 걸 보나? 언제 보지? 하객 중에 내 미래에 남편이 있을지도 몰라. 맨날 가기 전에 약간 들뜬 마음으로 가는데 막상 가면 막 이렇게 친구 사진 찍어주고 영상 찍어주기 바쁘고 같이 간 친구들하고 떠들기 바쁘고 이래가지고 하객이 누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나이 먹어서 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기적인 이유죠. 그리고 뭔가 내 인생만을 100년 넘게 산다? 조금 지겨워. 나를 위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남편을 위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나의 자녀들을 위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나의 부모님을 위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인생에 이렇게 좀 다양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저는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 제일 행복해. 지금도 가족들, 친구들 내 편이 많지만 뭔가 남편이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남의 편이다. 돌아서면 끝이다. 제일 무서운 관계다. 막 이렇게 말들 하시지만 저는 이때까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지더라도 속으로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저도 제 전 남자친구들 진짜 개쓰레기 새끼들 빼고 욕 나빠. 아니야, 욕 먹어도 싸, 그 새끼들은. 아무튼 그런 새끼들 빼고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나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 상대방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일단 한쪽 다 붙였거든요. 자세히 볼래? 짜르릉. 요렇게. 짜르릉.
이렇게 퐁당퐁당 붙이고 나니까 좀 이븐하게 남았죠. 한 번 더 쓰기 좋죠. 아, 왜 이렇게 더워? 저 지금 에어컨 24도 트는데 너무 더워. 그럼 좀 더 시끄러울 수 있는데 괜찮죠? 참으세요. 전 더위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때까지 제가 더위를 참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음을 참으세요. 저는 또 결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연애를 할 때는 뭐 어릴 때 연애를 하든 언제든 비혼주의인지 아닌지 결혼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를 딥하게는 아니더라도 가볍게라도 얘기를 나누고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6, 7년 그 이상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하고 짧게 만난 사람하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장기 연애했을 때 무조건 결혼 문제가 나와서 헤어짐을 맞이한 커플이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만나고, 서로 결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막 6, 7년, 막 7, 8년 그 이상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진 사람은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 그 이상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사람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조건 이런 게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막 몇 년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나 진짜 답도 없다, 나이를 더 먹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약간 조급해지는 마음 플러스 돼가지고 결혼을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느낌인 거지. 장기 연애하고 헤어지고 짧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무조건 결혼 문제가 나와서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오래 만나다가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나 결혼 안 할 건데,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만난 커플이 헤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약간 어떤 레퍼토리냐면, 몇 년을 사귀다 보면 서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약간 농담 삼아서든 진심이든 보통은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얘기해,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근데 그런 물음에 이제 남자들은 보통 아 해야지 뭐 좀 이따 해야지, 할 때 되면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나는 아직은 결혼 생각 없는데, 아 지금 무슨 결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아직은 한국인의 뭔가 사회적 분위기상 뭔가 남자가 조금 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느 정도 잘 벌고 여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뭔가 능력이 있어야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가 돈이 없더라도 남자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거를 가지고 있나 봐. 여자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들은 더더욱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 내가 이 사람을 뭐 얼마나 좋아하든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든 그것보다도 일단 나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모아둔 돈도 없고 뭐라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좀 화도 나고 애도 타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만난 게 몇 년인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해? 뭐? 30 중반? 그럼 그때 만약에 헤어지면 나는 뭔데? 그때 난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결혼해? 니랑 만약에 결혼 안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가 나는 근데 진짜 결혼 생각은 없어 거나 너가 진짜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면 빨리 나를 놓고 다른 사람 만나, 이런 말을 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아니야 나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얘기 안 꺼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좋으면 결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남자를 잡고 만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아무래도 장기 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진짜 막 공공장소에서 하품 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 이런 걸로도 싸울 수 있어. 그럼 원래는 그냥 그러고 싸우고 지나갔을 것을 결혼 문제로 다퉜잖아. 아니 얘 나랑 결혼 생각도 없는데 나한테 지금 감정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 아니 나 얘랑 그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얘를 계속 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하면서 이렇게 양쪽 속눈썹 다 붙여봤는데 오늘은 마스카라를 맨 마지막에 해줄 거거든요. 우선은 블러셔를 한 번 더 해줄 건데, 아까는 좀 크림 타입? 약간 스며들듯이 발리는 그런 블러셔를 해줬잖아요. 이제는 이런 좀 차분한 컬러의 파우더리한 블러셔를 써줄게요. 역시나 브러쉬가 서럽지만 눈 밑에서부터 가로, 그리고 콧등도 살짝 이렇게 끊어주면 약간 중안부가 짧아 보이죠? 쉐딩 부분, 턱 부분.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오늘은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 써줄 거예요.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전체적으로 완전 존재감이 뿜뿜 사거든요. 이런 조금 힘있고 쪼매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애교살 먼저 시끄럽고 약간 눈 아래쪽을 위주로 C처럼 굴린다고 생각하고 완전 눈꼬리에 붙여서 말고 움푹 파인 부분에 살짝 훌렁훌렁한 이런 브러쉬에다가 하이라이터를 묻혀서, 진짜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진짜 진주알 박듯이 원하는 부분에만 콩, 콧대에도 콩, 광대에도 살짝, 턱도 살짝, 이마도 살짝.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건데 제가 원래 거의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만 거의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것만 써요. 요게 브러쉬가 이렇게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바르기 좋은데 되게 얇게 발리면서 길어지더라고. 아까 속눈썹 붙인 거 있죠? 여기에 그냥 마스카라로 쓱쓱 쓸어줘. 근데 약간 세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뭉칠 수 있는 부분을 뭉쳐줘. 그런 다음에 또 이런 트위저로 뭉쳐줘요. 저는 아무리 20대 초반의 연애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비혼주의라면 연애할 때 무조건 상대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막 진지하게 막 언제 결혼할 거고 막 애는 몇명 낳을 거고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연애 시작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이 꿈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이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만났거든요. 다들 처음에는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결혼하겠다 그랬어.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결혼할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결혼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아. 안 한다고도 안 하겠지. 저는 사귀기 전부터 결혼 얘기를 하고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말까지 했고, 상대방도 결혼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지 했는데, 그게 약간 여자 꼬시는 레파토리더라고. 진중한 척. 늘 결혼까지 생각하고. 카메라가 발열 때문에 꺼진 사이에 후딱 나머지 마스카라까지 했어요. 오늘도 제 의지와 다르게 좀 진해지고 있는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은 차분하잖아요? 이제 립 해줄 건데, 아까 발라놓은 립밤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립밤을 미리 깔아놓고 해야 좀 마지막에 각질이 이렇게 탁 제거가 되더라고. 립 주변을 위주로 한번 색깔을 죽여주는 거야. 그리고 쉐딩으로 먼저 그립 윤곽을 살려줄 거거든요? 요런 쪼민하고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잖아? 그러면 코가 좀더 높아 보인다? 인중 위쪽도 살짝. 입술사 완전 하이라이팅 되는 이 허옇게 된 부위 바로 위에. 이렇게 입술 산을 그려줘. 그리고 약간 일자보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먼저 가이드를 쳐가지고 이어주는 거야. 윗입술하고. 그리고 아래쪽도 그린 데 살짝. 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립라이너로 좀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요런 색깔을 좀 커버를 해줄 건데, 저는 이 클리오 립펜슬이 저랑 제일 잘 맞더라고요. 약간 연핑크거든요? 원래 제가 진짜 잘 쓴, 이 짜리몽땅하게 될 정도로 잘 쓴. 요거는 이렇게 조금 더 짙은 컬러감이에요. 오늘은 좀 약간 차분한 립을 하고 싶어서 좀 연한 거갈 거야. 오버립도 살짝 해주면서 착색 부분만 거의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해. 여기 진짜 검은 부분 있거든. 그리고 아까 음영진 부분도 색으로 채워주기.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베이스 립을 발라줄 건데 요즘 막립 컨실러 같은 이런 립 베이스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 무지개 맨션에 아예 립 베이스용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입술에 바르니까 여기도 보여? 질감 자체가 너무 퍼석퍼석한 느낌이더라고. 색깔 자체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바를 때는 저는 무조건 이 포우 브러쉬 이걸로 발라요. 이게 진짜 어버리 잘 돼. 일단 전체적으로 대충 칠해준 다음에 이 브러쉬로 쓱쓱 블렌딩 어버리 형형. 입술 여기 그림자 진 부분까지 이렇게 발라주면 내 입술이 아주 거기까지 어등텅한 느낌이에요. 전 지금 입술 필러를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등텅한 거예요. 입술 필러 다시는 안 맞으려고 했는데 맞아 보았어. 근데 저는 그라데이션이 또 필수거든요. 안쪽에는 요거만 발라보려고요. 이렇게 멜팅밤이 보통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매트한 립인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확 진하진 않고 미지근 톤인데 살짝 조금 더 진하죠. 안쪽을 위주로 약간 그라데이션. 요립 덜어놓은 거 살짝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포인트 조금만. 마지막으로 아까 썼던 하이라이터 거를 입술 산 쪽에 하이라이팅. 왕 브러쉬에다가 쉐딩 묻혀서 쉐딩까지.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자, 이렇게 머리까지 해보고 왔어요. 평소에 제가 하던 메이크업에 비하면 좀 확실히 좀 차분하지 않나요? 평소에는 완전 막 핑키핑키, 막 형광, 막 쨍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속눈썹이 생각보다 좀 진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사실은 사람들 관심 없어. 하지만 이 영상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같이 하객 메이크업 해보면서 저의 그 결혼 얘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뭐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저는 이 렌즈가 저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프닝은 직경이 작은 렌즈로 다시 바꿔 끼고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직경이 작은 렌즈가 어울리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렌즈가 어울리는지 그것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중요한 날 거기 맞게 한번 렌즈를 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10시엔 디붕!